직장을 옮기는 것도 문서요. 아니면 내가 가게를 파는 것도 문서요.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요. 내가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자에는 어떤 문서들을 정리하고 어떤 문서들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인가 고민을 열심히 잘 해보셔서 올한 해를 잘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용두룡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1년 상반기 용띠분들의 금전운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22살 나시는 우리 경진생이 나는 우리 용띠 여러분들, 이제 물론 어린 띠라고는 하지만 학업에 많이 열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애운이 상승을 하지만 또 이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낙담하지는 마세요. 떠나간 님이 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다고 뭐 그렇게 뭐 용두룡이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경진생 나시는 분들은 올해는 그래도 큰운이 들어와서 대운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져요. 학교를 안 다니시고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요즘은 어리신 분들도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뭐 카페 쪽이라든지 뭐 디저트 카페 이런 걸로다가 나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4살 나시는 무진의 용띠. 이분들은, 신의 신감을 사주를 갖고 있어요. 우리네 같은 사주를 갖고 있지만 무조건 다 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올해자에 들어와서는 신병으로 좀 치고 들어오는 애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 몸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무당이 된다고 말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네 같은 신의 가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좀 아플 수가 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이동수가 있어요. 자리 이동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서 변동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직장을 옮기는 것도 문서요. 아니면 내가 가게를 파는 것도 문서요.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요. 내가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자에는 어떤 문서들을 정리하고 어떤 문서들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인가 고민을 열심히 잘 해보셔서 올한 해를 잘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6살. 우리 병진생 나는 용띠 여러분들, 그동안 참 많이 힘드셨죠? 근데 올해도, 용두룡이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잠시만요. 이분들 또한도 또 이동수가 또 가 있네요. 갈팡질팡합니다. 내가 이거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도대체가 지금 감이 안 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병진생이라고 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가 띠별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띠별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60%, 70% 이상은 이사나 출행을 금지합니다. 이동수가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현재. 근데 내가 정말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럼 반드시 풀고 넘어가시고 짚고 넘어가세요.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쉬운 여드레는 우리 갑진생 나는 용띠 여러분들. 이분들은 이동을 타면서 금전이 들어와요. 이동을 타면서 금전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직업을 변동을 한다든지 내가 딴 데로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만 포기를 하고 딴 데로 옮겨야 된다든지 그러면서 운이 터집니다.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올해자에 들어와서 금전운이 상승을 한다. 어떻게? 이동을 타면서. 모든 용띠분들이, 올해자에는 좀 변화무쌍한 한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변화무쌍하다는 것은 일이 많다 소리예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리할 것도 많고 내가 다시 풀어야 될 것도 많다 소리입니다. 그것만 잘 유념하시고 넘어가시면 올한 해가 즐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두령이었습니다.